제가 오늘 노란 우산 광고 촬영하러 왔어요. 여기가 파주 HDC 스튜디오인데 저도 이런 데 처음 와보거든요. 제가 이따가 안에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2020년도 노란 우산 광고 모델이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우리 환자분들은 원장 어제 나 봤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정도였고. 노란 우산 어떠세요? 소득공제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쏠쏠하던데요.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 우산 쓰세요.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제 한의원 홈페이지에다가 공지사항에 조그만하게 하나 올려놨었는데 그렇게 한 1년 몇 개월 나왔어요. 1년 몇 개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광고로 바뀐 다음에 이번에 광고 찍을 때는 그 전년도에 나왔던 모델들이 같이 나와서 또 한 컷 한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료 비우고 제가 왔는데 그냥 광고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메테바 식구들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 촬영 메인 모델이 개그맨 김준현 씨, 가수 양지은 씨라고 해요. 여기 보면 양지은 씨 커피차 왔다. 이따가 여기서 달달한 카페라떼 하나 마셔야겠다. 이게 저도 스튜디오라는 건 처음 와봤는데 꼭 공장처럼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따 이 안에서 찍을 건가 봐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런 복지 혜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소기업 중앙에서 만든 복지 서비스예요. 노란 우산에서 작년도 재작년 경영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무 상담, 법률 상담,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작년부터는 한방 건강 상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선 경영지원단의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몸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우리 경영지원단 한방 건강 상담의 위원들이 있고 여기 지역별로 배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댓글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정비업 협동조합 황인환 이사장님 오랜만에 봬요. 그러게요. 안드는데도 예쁘시고. 아, 감사합니다. 참, 네, 요새 감사합니다. 한약업계도 어렵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업계 어려운 만큼 저희도 네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나오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 또 백신 맞으시고 못 나오시고 다른 분들 어려운 만큼 저희 업계도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그러게요. 네네네. 저라도 열심히 가서 우리 이사님 힘내라고 응원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아픈 분을 뵙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어서 오세요, 자주 오세요 얘기하면 많이 아프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세요. 네, 아니 전에도
저 갔었잖아요, 병원.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병원 가서 치료받고 네. 그래서 다 낫고 네. 그래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늙어갖고 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고치시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네, 네, 네. 늘 뵈면 화나셔갖고 굉장히 그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 뵈면 그래도 항상 여성인데도 우리 같이 함께 해주고 막 네. 이러는 거 보면 네. 아, 대단하시다. 네. 한의협회 우리 이사장님 하실 네. 자격도 있다. 네, 네. 아, 최고. 중소기업 중앙회와 노란선 공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란선 이제 공제 가입이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또 특히 압류금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떠나서 이제 서비스 업종 뭐 다른 것까지도 이제 우리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그 가면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또 세제 혜택까지도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다양하게 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소기업의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면 엄청난 이익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2년 전에 노란우산 광고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때는 둘이 같이 우리 했죠. 둘이었어요. 그죠? 네, 이사님과 저랑. 네. 그래서 그때는 출연료가 없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문자로 출연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 10배.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네. 저는 그게 뭐 출연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니, 저도 뭐 누가 출연료 받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재능 기부하지만 출연해서 전국으로 알릴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저에게는 뭐 그 돈으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가문의 영광이죠. 네. 또 우리 이사님하고 같이 출연하는 것도 네. 가문의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노란 우산이라는 게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예.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이번에 한 씬을 찍는다고 하길래 엄청 반가웠어요. 아, 그래서 뭐 또 대사가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그건 없고 네네 한 컷 딱 맞죠? 네 그럴 네네. 겁니다. 대사 네네. 내용 보니까 네네. 대사 내용은 없더라고. 네네. 나중에 네. 뭐 이런 거 한번 하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또 우리 얼굴 마주보고 하면 되지.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따가 우리 또 가가지고 잘 한번 찍어봐요. 이사장님.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노란 우산 광고 될 수 있도록 강원 노력하자고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